네.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단감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단감을 껍질을 깎아서 먹는데요. 당뇨 환자니까. 당뇨 환자는 껍질째로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통상적이지는 않지만 단감을 껍질째로 먹어보려고 합니다. 요즘 날이 좀 차가워지고, 아직 다리가 다 낫지 않아서 좀 운동량이 많이 줄었거든요. 현장에서 일도 거의 몸 쓰는 일을 안 하고 있어서요. 그래서 좀당 조절이 좀잘안 되는 편이죠, 사실. 좀 기저혈당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할까요? 약간 그런 상태라서 겁나서 껍질째로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껍질째로 먹으니까 껍질을 깎아서 먹는 것보다는 확실히 맛이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. 그런데 못 먹는 것보단 낫잖아요.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. 같은 쌀인데 조정을 많이 한 백미는 혈당이 급하게 높게 오르고, 현미는 같은 쌀인데도 껍질이 좀 두껍게 있다고 해서, 그래서 좀 혈당이 안정적이잖아요. 그래서 감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요. 그래서 두 개를 먹어보겠다고 했더니, 마녀가 대차게 거절하는데요. Nope. 단감인데 단맛이 나서 단감이 아니고 짧아서 단감인 건 아닐까요? 이거 별로 크게 달지 않은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 응?